경기도로부터 K컬처밸리 사업 해제를 통보받은 CJ 라이브시티가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법적 분쟁 대신 기본협약 해제를 수용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CJ 라이브시티에서 지난 5일 공문을 보내 해제를 인정하고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등 소통과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CJ 라이브시티도 입장문을 통해 소송할 경우 개발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법적 분쟁에만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돼 최선책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